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한 남편의 의문사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올케 언니한테 왜 그래? 누가 올케네! 이 여자가 죽인 거라고! 죄송합니다. 시 언니도 놀라서. 죄송해. 아유, 우리 오빠 어떡할 거야! 우리 오빠 네가 죽였어! 네가 우리 오빠 어떡할 거야! 와, 우리 오빠. 보통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아내를 지목하겠지만 그러기엔 이 부부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았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죽음엔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.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사라진 시체. 아직 못 찾은 거예요? 수심이 깊어 좀 어렵나 봐요. 형도 참 거길 혼자 왜 들어가. 그러게 해병대 조교까지 한 우리 오빠가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? 그만 좀 해. 제일 힘든 사람 아주머니죠. 해병대 출신의 남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아, 중국이 놈도 귀신한테 잡혀간 거 아니야? 아이,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. 아, 산장 주인이 바뀐 후부터 동네가 망가졌어. 도대체 몇 명째야? 때마침 마을에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. 급기야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과연 마을에 떠도는 소문은 진짜일까요? 혹시 마귀굴이라고 들어봤어? 하지만 귀신보다 수상한 건 바로 이 사람. 신우이 또한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. 찾았대. 아, 뭘? 너희 오빠 시체. 뭐? 죽은 오빠의 시신을 찾았다는데 왜 놀라는 걸까요? 뭔가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. 부패심해서 긴가민가 한가 봐. 아주머님이랑 얼굴만 확인하고 올게.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. 뭐래? 잘못 본 거래지? 누구래? 진상이 형 맞아. 옷이랑 유서까지 다 확인했어. 죽었다는 소식보다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더 충격받는 신우이.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반찬 뭐 먹을 게 하나가 없냐? 손이 가는 곳이 없잖아.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. 한두 팩이야 슬레이야. 아 진짜. 너 다 먹어. 다 먹어 다 넣어. 네가 다 먹어. 다 처먹어. 왜 그래 진짜.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시집살이까지 시키는 신우이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? 내내 하니까 순해 보이지? 처음부터 돈 보고 이러니. 조용히. 바디 샴푸 좋은 걸로 하나 사야 되겠더라. 무슨 이상한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나. 슬슬 서울 가봐야 되지 않아요? 왜? 나 때문에 불편해서? 실크니까 손빨래 부탁해요. 어머, 뭐야 이건? 요즘 같은 세상에 신우이 팬티까지 빠는 여자가 어딨다고. 아, 그냥 울지 말고 그냥 확 받아버려. 와, 맛있겠다. 아침 뭐 하게? 시장 본 지 오래라. 있는 거 대충. 장을 봐오면 되겠네. 나 입던 심해서 아무거나 못 먹거든? 갑자기 토마토가 급 땡기네. 내가 사올게. 부탁해요 언니. 헐,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. 시간 좀.
집주인 내보내고 남의 화장대는 왜 뒤적거리노? 도장에 여기다 숨. 어라? 남의 보석함까지 손대고 오빠가 죽었다는데 거야. 혼자 신났네 신났어. 이랬던 신우이가 오빠의 시신을 찾았다니까 나 죽겠네 하는 게 이해가 돼 안 돼? 점점 의문을 더해가던 중 죽은 남자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납니다. 비밀에 쌓인 남자의 여자. 오빠 제대할 때까지 120일.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으면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닐까? 남매 사이인 두 사람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나 뭐라나. 뭐해? 세상에.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아내는 알고 있던 걸까요? 태국으로 출장 간다면서. 내 캐리어 디자니? 또 우짜증 돋았어? 내가 이상한 거야? 그럼 이게 정상이니? 아니 식구끼리 오빠가 여동생이랑 여행도 못 가냐고. 아니 왜? 여동생이랑 여행을 가냐고. 멀쩡한 와이프 냅두고. 참 이상하다. 왜 아가씨한테서 그 이스켓 냄새가 날까? 참 희한해요. 그쵸? 아주머니. 잔인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온 여자. 심심한데 진실 게임 안 할래요? 대답 못하면 원샷.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된 신우이의 남편. 이 편지 누가 보낸 건지 알아요? 지나간 일 들춰서 뭐 하게요? 궁금하잖아요. 이렇게 죽고 못 사는데 왜 헤어졌을까? 민폐 남매와 얽힌 미스터리 사망사고.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? 영화 신우이의 맛 2입니다.